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부제목으로 레위 마태, 세리 마태, 또 사도 마태라는 제목을 같이 달았는데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 대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가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성전에서 봉사를 할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태가 바로 그 레위 지파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가 하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바로 세리 마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마태가 왜 세관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하게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세리가 돼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 멸시받고 조롱받고 한 그런 직분 또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또는 창기들과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천시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속된 말로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오늘 그 세리의 직분을 마태라는 사람이 그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그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세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부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그 타이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레위 지파 소속으로 레위 마태였던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며 세리 마태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리 마태에서 사도 마태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소속이었다가 세리가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마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마태에서 세리 마태에서 점프해서 사도 마태가 바로 된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생각해 볼수 있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언급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세리 마태에서 사도 마태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하고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태의 모습이 있었길래 세리에서 사도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을까? 그 과정 안에는 바로 죄인 마태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해서 나름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태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사도 마태로 부르시는 그 과정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어울렁저울렁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 안에는 누구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마태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마태를 부르셨냐면 바로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부름 속에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받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자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 담겨져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처럼 바로 오늘 주인공인 마태도 그런 고백을 예수님에게 하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세무원과 죄인들도 많이 와서 자리를 같이 하였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가 어떤 동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는지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식사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베푼 이큰 잔치는 우리가 좀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초대해서 만드신 그 천국 잔치와도 같은 그 모습을 마태가 한큰 잔치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과 모든 그 자리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천국 잔치의 모습을 마태가 오늘 작게 언급되어져 있지만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의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천국 잔치가 어디에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이 천국 잔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죽었는 줄만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22절에 보면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왔으니 엄청나게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감을 표현하고자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죄인들이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좋아하고 그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잔치를 벌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누가복음이나 마태의 큰 잔치나 이런 부분에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부르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13절에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가 레위지파 소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자란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인즉 레위 마태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다라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를 구하고 얻는 것을 의인 99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 하나를 더 얻는 것을 기뻐하고 그 죄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인 거거든요.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죄인인 마태나 우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갔을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마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속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마태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마태에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으며 그 부르심을 이어가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주실 때 저희도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면서 생명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인데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한 주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